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저희가 고급 식당을 왔어요. 오늘 그 저희 집에 오신 분이 그 특별하게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게 체인점으로 돼가지고 해물 전문 요리점이에요. 그래서 온 김에 요리 여기 맛있게 하니까 요리도 좀 보여드리고 같이 우리 먹는 모습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마 거의 지금 1년 넘게 생활하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 한 달 정도 됐고요. 자, 그러면 소개 한번 해드시죠. 아, 이게 하긴 한국 사람들이 중년 되면은 표현을 잘 못해 다들. 말이 그냥 못해가지고 다들. 여기 애들 한번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자, 루이스. 아, 살루다. 아, 루스 코리아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도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같이 이 친구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당은 일단 들어오면 요즘에 식당들이 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를 이 카메라에 이렇게 올리면은 그 앱이 떠요. 그럼 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앱에 메뉴가 다 뜨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식당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뉴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냥 바코드를 다 걸어 놨어요. 이렇게 식당 분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 식당 올라면은 이게 좀 그래도 좀 상류층 중상 이상 미니멈 돼야 돼요. 가격들이 그 안디노 수준은 아닌데 거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 현지인들 정상적인 그 서민들이 먹기에는 조금 세요. 나중에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나중에 오시게 되면 여기 해물 전문점 여기를 한번 오세요. ¿Esto quiere probar esto? ¿Un yakisoba? Un arroz chaufa. ¿Qué es lo que se pasta con feo tigre. ¿Qué es lo que se llama? ¿Mango? ¿Pero con leche? Con leche. ¿Con leche? ¿Pino blanco? ¿Pino blanco? ¿Una copa de hielo? ¿Un botar? ¿Tan bocito motejito? ¿Bol? ¿Qué es lo que se 다 먹지도 못하고 돈만 너무 많이 쓴다고. 저번에도 거기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 아니, 많이 먹어요. 야, 루이스, entonces tú, ¿por qué veniste a Bogotá? Por compañía de cara. ¿Por qué veniste? Yo creo que. Eso puede ver tu papá. Tal vez. No, señor Carlos, vino por mi cumpleaños. Ah, por tu cumpleaños. Y por pasar vacaciones. ¿Ah? Por vacaciones. Ah, por el cumpleaños de mi esposa, ¿no? Sí. Mira su ojo. Mira su ojo. Sí, ¿verdad o mentira? Y para ver a sus amigos. Ah, sí, ¿verdad? Hoy es tu cumpleaños. Ya pasó tu cumpleaños. ¿Dónde está mi torta? ¿Dónde está mi novio? Algo raro. Algo raro. 지금 내가 지금 온 거는 원래는 놀러 온 건데 얘네들 어렸을 때 친구니까 얘 생일 축하로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너희 아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자, esto que es amor? Lo que yo pedí? Esto blanco? Guanabana. 어? Guanabana. Esto. 보자, 이게 망고네. 망고 콘 레체. 비노, 비노 블랑코. 또 대나부터 또 한잔하네. 이건 뭐야? 카스테라 데 디아블로? 자, 그리고 여기 롤 시켰어요.
여기가 음식을 깔끔하게 하긴 해요. 또 다음 나온 음식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아, 이거 왜 썼게? 모하라. 어? 모하라. 모하라.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이게 빠에자. 빠에자가 원래 스페인 음식인데. 네, 빠에자. 빠에자. 빠에자 시켰고. 저는 야키소바, 해물. 완전히 해물이네. 빠에자도 뭐 다 해물이네. 왜 썼게? 아, 볶음밥이 차오파래? 에, 타일란드 회나 필리핀 아마시. 현대 거 먹어봐봐요. 맛이 왜 깔끔해? 약간 짭조름한 맛 맛일 것 같은데. 어떤 맛이? 소바에 간장 넣고 짭짤한 맛이네 그러면. 해물 맛? 해물. 네. 진짜 해물 소바 맛이네요. 그러니까 해물 소바지. 뭐 그래 발로 어떻게 빨랐어요? 그니까 저도 이제 먹어볼게요. 약간 짭조름하고 달고 약간 시부르네. 자, 오늘은 저기 랍스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랍스터 나도 그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진짜 사 먹은 거 싸게 사 먹은 적은 많은데 식당에서 먹는 건 처음이네요. 먹는 거 보는 거지 처음번에. 오늘 같이 오신 분이 랍스터 한번 드시고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비싸지 않으니까 79,000원이면 약 20불이네 20불. 근데 자기가 오늘 뭐 이것저것 다 사 드시고 그 집에 갈 때 비행기 값이 없어서 걸어가신다니까 엄마 알아서 가시고. 자, 많이 드셔야겠네. 그래, 걸어가시려면 이제 한국까지. 한국까지 걸어가려면. 같이 들어요? 아, 드세요. 아주 큰 건 아니고 중짜구나. 그래, 몇 동네 가게 같이 들어요. 드세요. 일단은 맛만 볼게요. 야, 랍스터. 너무 맛있게 생기긴 하다. 맛있게 생겼어. 맛있다 봐, 맛있게. 믿고 있다, 소문아 봐. 수고했어. 프레벌로. 랍스터, 나도 식당에서 먹는 건 처음이니까. 아키아키아, 센트로. 아, 센트로. 한국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할까, 이거? 15만원 하자. 15만원? 이 정도, 뭐 모르겠어, 나도. 그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아. 레스토랑에서 20만원? 그래봐. 어이, 맛있겠다, 이거 안에. 아덴트로. 이라 모스라면. 사칼로, 사칼로, 버킷도 사칼. 될 거야? 오트라 코티나 랑고스타. 오트라 코티나. como se llama este sajillo? La otra es como se llama? La otra es cuál es? Ah, la otra que se llama gelatina. ¿Gelatina? Ah, gelatina. ¿Gelatinada es como es? Gelatina con queso. ¿Cuál es el cheese? No, no. ¿Có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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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l va a comer este como si fuera mañana fin del mundo. Ya, 드세요, 드는 거. 내가 먹는 것도 찍을게. 자, 이거는 지금 뭐, ¿cómo se llama esto? Gelatinado. Gelatinado. 이거는 지금, 아까는 약간 마늘 쪽인데, 이거는 그 queso.
뭐야? 치즈. 아, 치즈. 치즈 요리한 거예요, 치즈. 오늘 벌써 두 마리 랑고스타를 보내요. 아, 랍스터 두 마리 보내. 자, 이거 보시는 분은 그냥 눈으로만 허가하세요.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더 고소할 것 같은데. 테테 파레스 사버. 다른 것보다는 낫대요. 아까 그거보다는 낫대. 이렇게 오늘 랑고스타 두 마리까지 엄청 먹었어요. 이거 사실은 다 못 먹어가지고 지금 쌔가고 있어요. 좀 남은 거 다 싸가지고. 아까 그 한 마리 시킨 것도 만 마리는 쌌고 이거는 그냥 맛만 본다 그래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한국까지 걸어가시려면 힘들겠네. 배 타고 걸어가시고 수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걸어가는 동안에. 자, 이렇게 오늘 여기 식당에 와가지고 눈도 호강하고 입도 호강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신 신사장님 덕분에 호강 많이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이 보고타 시내 좋은 데 이렇게 구경 가고 또 가면 또 이런 일반 실생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